그레이스 웨일즈본드 같은 경우는 유러피안 스타일의 흑인 문화를 접목해서 자신만의 세계관을 만들고 있는데, 이 제품 역시도 70, 80년대 흑인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점은 이 제품을 포함한 2022년 SS 시즌에 영감을 준 사진이 흑백 사진이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댓글에 보면은 나이키 말고 다른 브랜드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건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스니커 씬에 중개업체가 등장을 하고, 중개업체가 스니커 씬을 이끌면서 생긴 변화인데, 나이키가 주도 하던 스니커 씬에서는 나이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는데, 중개업체가 활발해진 이후에 스니커 씬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예쁜 신발, 그때그때 그때 나한테 어울리는 신발은 뭐 브랜드에 상관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나이키가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 때문에 뉴발란스나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들도 상당히 많은 콜라보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아디다스가 진행했던 콜라보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콜라보라고 평가받는 제품이 바로 이 웨일즈보너하고의 콜라보입니다. 웨일즈보너는 2014년에 그레이스 웨일즈보너가 런칭한 남성복 브랜드로, 그레이스 웨일즈보너 같은 경우는 버즈라블루 사망 이후에 루이비통의 남성복 디렉터로 언급될 정도로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디자이너 중 하나인데, 뭐 그녀가 루이비통에서 일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터뷰에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은 럭셔리 브랜드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브랜드를 럭셔리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언급을 했으니까, 이번이 아디다스와 웨일즈보너의 네 번째 협업인데, 조금 흥미로운 점은 이 제품을 포함한 2022년 SS 시즌에 영감을 준 사진이 흑백 사진이라는 점입니다. 컬러가 없는 사진을 보면서 그녀는 이 컬러에 집착하기보다는 질감이나 당시의 분위기 등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 신발 많이 벗다고 좀 자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원단보다 조금 이 삼선이 좀 길게 재단을 해서 일부러 이렇게 좀 쭈글쭈글하게 디자인한 거는 뭐 제가 그동안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얇은 나일론 소재 위에 지금 인조 가죽이 덧대어 있는데, 지금 삼선을 보면은 팽팽하지가 않고 좀 쭈글쭈글합니다. 처음에 제품을 봤을 때 불량품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양쪽 다 그렇고요, 안쪽과 바깥쪽 모두 이 뒤쪽에 있는 삼선이 모두 다 쭈글쭈글합니다. 그러니까 나일론 신발 오래된 거, 예전 신발들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좀 쭈글쭈글하게 돼 있는 그런 걸 표현을 한것 같은데, 그리고 야구 패턴 같은 경우도 이 쭈글거리는 느낌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일부러 홈을 파서 그 홈대로 좀 접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 앞쪽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삼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촘촘하고, 그리고 크기도 딱 맞게 잘라놔서 뭐 전혀 쭈글거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삼선 같은 경우는 가죽이 굉장히 오래되면은 기름기가 빠져서 굉장히 매트하고 바삭바삭한 금방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는데, 딱 그런 느낌을 표현해냈습니다. 거기에 이 삼선에 이 희끗희끗하게 중간중간에 묻어있는 이 페인팅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스웨이드 사용이나 이 나일론 소재 사용 역시도 예전의 신발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고요. 특히 이 굉장히 터프한 이 헤어가 긴 스웨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신은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혀 같은 경우도 이 단면을 보면은 인조가죽 같은데, 이 측면에 삼선보다는 조금 부드럽고요, 덜 매트한 느낌입니다. 근데 지금 좀 굉장히 딱딱해서 이거 역시도 가죽이 오래되면은 좀 굳고 딱딱해지는 그런 느낌을 표현한 것 같은데, 신어보니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광택에 있는 새틴 소재가 사용이 됐고요. 뭐 일정한 크기에 일정한 선이나 뭐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 특유의 패턴을 가진 이 신발끈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여분으로 웨일즈보너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코바늘 실득의 신발끈이 있습니다. 측면에는 웨일즈보너의 금방 레터링이 있고요. 턴과 인솔에는 두 브랜드 간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웃솔 같은 경우는 반투명 검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웨일즈보너와 아디다스 콜라보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스티칭 같은 경우는 직접 핸드메이드로 한 거라고 합니다. 아디다스 본사가 있는 독일에서 직접 핸드메이드를 했고, 두 브랜드 간의 콜라보를 진행을 할때이 부분에 대해서 핸드메이드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잘 맺는 것 같습니다. 아디다스가 그녀를 잡은 거는 굉장히 잘하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실착 영상을 따로 올려놓을 거니까요, 구매하실 분들은 그 영상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